안녕하세요, 코스모스TV 시청자 여러분. 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어린이날인데요. 다문화 이모도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만 여기 밑에 댓글창 잊지 마시고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2세 어린이들이 엄마 나라, 아빠 나라의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균형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 장점을 발휘해서 추후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다문화 가정 2세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제 옆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 이모의 이모 저모 시간, 다문화 이모 저모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체류 75세 이상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등은 국내에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한 75세 이상 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5세의 기준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6월까지 접종을 받게 되는 대상은 접종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이며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 체류자나 외국인 등록 면제자는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을 받게 되는 백신의 종류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이며 21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접종될 예정에 있습니다. 접종 희망자는 6월까지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예방접종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접종 일시와 장소 등은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전화번호 1339나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외국인 인력상담센터 1577-0071,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사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 계절 근로 활성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5월을 맞이한 농번기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몸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 입국이 막히자 기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좀 전까지 외국인 여성 근로자 하루 일당은 6만 5천 원, 남성 근로자는 7만 5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5월 현재의 여성은 9만 원, 남성은 12만 원을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근로자를 총괄하는 반장의 경우 몸값이 15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농사철인 요즘에도 이마저 하는 곳이 많아 웃돈을 주고 데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젊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와 동아리 등을 통해 농촌 일손 돕기를 호소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호응이 낮아서 이마저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 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 근로자를 전원 승인 배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계절 근로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방문 동거인 F1과 동반 비자인 F3의 체류 자격 외국인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 취업 비자 H2 및
동포와 그의 가족, 그리고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자격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하고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는 재입국을 보장하며 비전문 취업 외국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과 그리고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 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 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 자격 외국인까지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근로, 계절 근로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혜택도 대폭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60일 이상 계절 근로 취업 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시에 가점을 부여하고요. 국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종사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방문 취업 자격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에 해외에서 재외동포 비자인 F4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여의치 않아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 활동을 종사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혜택 부여 요건 기간도 기존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만 계절근로 취업 활동에 종사하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계절 근로자의 초청 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네, 기존에는 계절 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하기 위해서는 송출국의 중앙정부의 귀국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를 완화해서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 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 이민자의 친척을 계절 근로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 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 근로 취업 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세 번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소식인데요. 세 번째 소식은 외국인 근로자 1,700명이 7월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1,100여 명을 포함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1,700명이 4월 29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은 2019년 12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농업 분야의 최초 파견 근로자도 내국인 1,000명 규모로 5월 중 경기도 여주, 전북 무주 등 농촌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 6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 그리고 5월 6일에도 106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됩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에 따라서 14일간 격리 기간을 거친 뒤에 강원도 양구 지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양구 지역은 6월 181명을 포함해서 350명의 우즈베키스탄인을 상반기 중에 받게 될 예정입니다. 6월까지 국내로 들어오는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는 강원도 홍천 410명, 인제 210명, 경북 영양 164명 등 1,134명에 달하게 되고 경북 봉화 50명을 배치해서 베트남인을 포함하면 늦어도 7월까지는 6개국 1,7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국내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귀국 보증 제도를 대폭 완화한 데 따른 성과로 보여집니다. 또한 첫 선을 보이는 농업 분야 긴급 인력 파견 근로 지원 사업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 예약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나 명령을 받아서 근로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농업 분야엔 전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부는 농가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수수료를 근로자 한 명당 한 달 36만 원 수준에서 대신 지불하게 됩니다. 1차 사업 대상 17곳 시군이 파견 사업주를 지정하고 근로자를 모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농가는 5월 중에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소식인데요. 네 번째 소식은 국제공항 내에 입국부로 외국인 출국 대기실 국가 운영으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혹시 입국부로 외국인 출국 대기실이라는 곳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여행을 위해서 출국하기 직전 공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실상은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는 전혀 다릅니다. 출국 대기실이란 입국 목적 불분명자, 여권 위변조 소지자, 그리고 입국 거부 대상자, 재심사 요망자 등 입국이 거부된 난민 신청 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이 뒤섞여서 법무부로부터 입국 허가 불허 판정을 받아 본국 송환 전까지 임시적으로 대기하는 공간을 일러 출국 대기실 또는 송환 대기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국 대기실에서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입국을 거부하는 결정권자가 법무부이고 법무부에 의해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관리하는 기관은 항공사의 용역을 받은 관리 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국 허가 및 거부 총 결정 책임자와 그 결과를 관리 시행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누가 책임을 지고 전적인 통제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출국 대기실을 앞으로 법무부가 총괄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법무부에 따르면 출국 대기실은 입국부로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송환 집행을 위해서 2002년 2월 인천공항 관계기관과 합의로 설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만 2017년 12월 관련법 조항을 신설해 마련했고 현재 전국 8개 국제공항에 출국 대기실이 설치돼 운영 중이며 연간 입국 불허된 외국인은 약 4만 3천 명 이곳을 이용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민간이 입국 불허 외국인의 송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입실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 등을 고려해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권이나 사층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온 경우처럼 운수업자의 뒷책 사유를 입국 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출국 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케 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법무부는 출국 대기실 시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면 그간 제기되어 왔던 인권 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국 대기실 운영 주체가 국가로 바뀌면 입국 불허 외국인의 난동 등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공권력도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출국 대기실 시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네,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 제도 시범 운영한다는 내용인데요. 법무부는 5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 제도, KETA 제도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과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 국가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서 향후에 대상 확대를 결정할 것이라고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가정의 달에 열리는 다양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행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행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세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맞는 이색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 기관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가족과 그 가족의 화합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선보이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행사들은 대다수 가정의 달 행사를 작년에는 많이 취소를 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달라진 풍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에 5월 27일 제13회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다문화 어울림 축제는 지역 내 다문화 가족과 도민의 화합을 위해 준비되었고 이번 축제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유튜브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집콕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5월 10일까지 홈캠핑, 재활용품 이용 장난감 만들기 등 가정 내 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남구에서는 5월 한 달간 다문화 가족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우리 집은 날씨연구소라는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교육기간 내 날짜, 장소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는 교구를 받아서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영상을 본 뒤에 소감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노원구에서 진행되는 행사는요, 다음 달 15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피크닉 도시락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요리 재료를 택배로 발송이 되고요, 행사 당일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 이외에도 전국 시군구에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익산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전북 익산시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체계를 구축해서 이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이 누구나 손쉽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이주민,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다문화 센터가 아닌 익산역이라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방문이 잇따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익산노동자의 집,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익산시 등 5개의 기관이 입주해서 외국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7개국 통역사들이 상주해 있어서 의사소통에도 전혀 어려움 없이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 허가, 그리고 고용 허가 등과 관련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네, FC 서울 유소년 축구교실 다문화 외국인 가정 자녀를 수시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매주 1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육비는 무료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서울시 다문화가족 포털 사이트 하늘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구로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가 전입 외국인 주민들에게 환영꾸러미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구로구는 전입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주민과의 조화로운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환영꾸러미를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하였습니다. 환영꾸러미에는 슬기로운 구로 생활 안내, 팸플릿과 환영편지로 구성이 되며 폴더에 담겨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이 됩니다. 슬기로운 구로생활 안내 팸플릿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구로구 주요시설 안내지도, 그리고 취업정보, 그리고 기초생활질서, 예를 들면 분리수거,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 그리고 주차 예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한 자녀교육, 그리고 상호문화정책 관련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록된 자료에는 외국인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도 번역이 되어 팜플렛에 되어 있습니다. 한편 환영편지는요, 실제 구로구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 주민들이 전입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작성한 글이라고 합니다. 구로가 처음인 주민에게 보내는 편지, 먼저 구로의 자리 잡은 당신의 이웃, 등의 내용으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등 6개국의 주민의 편지에 인사가 실려 있습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환영꾸러미를 통해서 알찬 마을 정보도 얻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도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 외국인의 주민의 다 함께 행복한 상호 문화 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네, 저도 받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파주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요,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1인 1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파주시는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2021년 3월 28일 24시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47만여 명입니다. 소득 및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내국인은 5월 3일부터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소유의 파주페이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선택한 후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는 6월 7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 꼭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한국어 집중 배움학급 운영입니다. 대구교육청은 한국어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 입국 및 외국인 학생, 그리고 학생의 성공적인 공교육 적응을 위해서 한국어 집중 배움 학급을 운영합니다. 한국어 집중 배움 학급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해서 학교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어 집중 배움학급은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학생이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로 등원해서 교육을 받는 센터형 한국어 집중 배움학급과 거주지가 센터와 멀어서 오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강사가 학생의 학교를 방문하는 방문형 한국어 집중 배움학급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형 한국어 집중 배움 학급과 거리가 멀어서 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방문형 한국어 집중 배움 학급이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입국한 학생 및 외국인 학생, 그리고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학생은 담임 교사와 협의해서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와 상담 후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말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일정은 처음 2주간인 10일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를 통해서 필요시 추가 2주 연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매일 3시간씩 4주 교육으로도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 2회, 1회 1시간으로 해서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도 추가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식은요. 2021년 제8기 다문화 대학생 다화봉사단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2일에 40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발대식을 진행을 했고요. 2021년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발대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기에 다화봉사단 출발을 모두 단원들에게 임명장, 명찰, 에코백 등 이렇게 환영키트를 택배로 전달하였습니다. 제8기를 출발한 다화봉사단은 발대식 후에 첫 번째 조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별 활동은 40명의 단원들이 각 조별로 나눠서 각 팀의 팀명을 정하고 온라인 줌을 통해서 요즘 핫한 다문화 이슈를 선정한 후에 각자가 조사해온 자료를 토대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 단원들이 조별로 토론한 내용과 결과물들은 다문화종합복지센터 블로그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20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다문화, 이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직접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조별 토론 활동을 마친 다화봉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와 함께 다문화 장애인협회와 함께 찾아가는 생일파티, 온라인 장애인 캠프 등의 보조 스텝으로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8기 다화봉사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화봉사단 단원들과 직접 마주하며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소식은 오늘 12가지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죠. 네. 하지만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계절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한 소식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뵙겠습니다.